집행자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했다. 제정신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광기는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난 겁에 질린 채 홀로 남겨졌다. 그때 그들이 날 구해줬다. 지옥의 생명체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겠다고 한데 뭉친 생존자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악마에 대항할 힘이 있음을 보고 날 인간 병기로 키웠다. 준비는 끝났다. 유성이 트리스트럼에 떨어졌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났다. 내가 놈들을 무덤으로 돌려보내겠다. 한때 난 사냥감이었다. 이젠 내가 사냥꾼이다. 죽은 자들만이 이런 냄새를 풍기지. 별이 근처에 있어. 조금만 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찾아 이 땅에서 그 악을. 별은 오래된 대성당의 남파들 회장님.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 수 없죠. 계속 몰려옵니다. 당신처럼 싸우는 자는 본 적이 없어. 경비병, 문을 열어주기.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당신이 레아군요. 럼퍼드 대장에게 듣자. 맞아요. 그런데 데커다리에서 민병대를 조심하세요. 고생당한 주민이 떠나고 있어. 뭐든 하지 않으면 내가 놈들을 끝장내. 고마워요. 되살아난 시체를 처치.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실력을 봤으니 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좋소. 방금 그게 뒤틀린 홈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트리스트럼 디아블로의 암살 아직 못했지.
도와줘 고맙소이다. 별 문제 없을 것. 자, 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 자, 제가 문을 열게요. 아들이 두 분이 우리 엄마를 잊어버렸나? 제가 집에서 데려가줄게. 저는 대표장 조식을 잡아줘. 크리스톤이 악마에게 넘어갔을 때 돌아가셨다. 봐요! 빈티아 집이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데 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 자, 여기 열쇠와 내가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지난밤 아이단이 내게 왔다. 근심이 가득한 마음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힘껏 마음을 달래줬다. 어쨌든 어디든 아이단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펼쳐져야지. 또다시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밀려온다. 아이단처럼 나도 저들이 쓰러지기 전에 떠나야. 아직 안 되겠다. 악명 높은 트리스트럼 대성당.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저런 놈을 살려둘 순 없지. 시간이 더 필요해.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아직 부족한가? 아직 안 되겠군. 조금만 더. 뒤를 보게 되지 마. 신호가 충분치 않아. 아직 안 되겠군. 두려움이 보인다. 제가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어둠이 널 기다립니다.
내 분노를 느껴봐라! 이건 맛보기일 뿐이다! 사악한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무너지지 않길로... 어부왕?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피어났으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에게 안기리라. 경비병, 저들의 별을 가져와라. 고맙네. 근데... 레아의 부탁입니다. 레아가 잘 있다니 다행이고, 잘못되었을까 염려했는데 고지도를 보고 이 비밀통로의 존재를 알아. 별에 대해 이야기할겠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레아에게 약속한 대로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 내가 발견했을 때 케인은 해골왕과 맞서고 있었다. 이 괴물이 지금 떨어진 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아저씨! 다 너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른다네. 제발요 아저씨, 그만... 해골왕은 한때 에어릭은 두 아들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해골왕을 물리칠 열쇠... 마음에 쏙! 뭐였어요? 데커드 케인은 레오리가... 지금 안 돼요.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 고맙소. 따라오시오. 친구, 미안하네. 슬퍼만 해도 마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증오가 더 필요하다. 아직 안 되겠군요. 내 사랑, 용서해줘. 아, 여보, 도와줘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참아 못했을.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합니다. 왕관은 할아버지의 무덤,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조금만 더. 없을 것이다.
내 두려움이 보인다. 가방이 가득 찼군. 절제가 부족해. 여긴 왕관이 없어. 다른 묘실에 가봐야겠군. 아직 부족한가? 진짜 부족해. 근처에 왕관이 있다는 감이 오는데.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한가? 안 돼! 괴물이 된 레오릭은 이 세상에 다시 불러내서는 안 된다! 돌아가야 돼. 왕관을 찾았소? 다시 일하니 좋군. 자, 검은 왕의 머리에 처음 씌워지던 때와 똑같소. 산 만드는 일 말고 마음을 쏟을 일거리가 필요하오. 오늘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해골 왕에게 가려면 아, 결국 해골 왕이 쓰러져야만 그 되겠군. 내 분노를 느껴봐라. 아직 안 되겠군. 어둠이 널 기다린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보다 아실 겁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왜 오셨습니까? 해골 왕을 끝장내고 싶습니다. 내 몽개도에게 들려오면서 그 빛나는 구덩이를 봤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기가 있습니다. 놈이 들려놨다! 내 부적을 막아라! 저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입니다. 해골 왕을 찾으려면 관장 전다레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만 이번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마법이 우리를 막는군요. 하지만 기사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전달. 기사단원이었던 자네들, 마녀단에 굴복하다니. 이제 내 형제를 용서해 주시오. 마녀단의 사악한 마법에 내 눈이 멀었던 거요. 에반에는 용서가 따르지 않는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돕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단의 신성한 고서를 찾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난 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해골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 는 달콤한 것. 복수는 달콤한 것. 어둠이 널 기다린다. 증오가 더 필요해. 시간 더 필요해.
복수는 달콤한 것. 조금만 더. 시간이 더 필요해. 하늘에서 떨어져 이 혼란을 일으킨 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저기 안에 두기. 데카드 케인이 도와줄 겁니다. 떨어진 별에 감춰진 힘을 밝히려 멀리까지 왔건만 그 정체가 사람이었다니. 더군다나 그자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케인이라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사랑하는 히드리그, 절망하지 마요, 내 사랑.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뜻깊게 별이 떨어진 자리에 그런 일을 겪고 전사가 숨고 곧 닥칠 기억나는 걸 말해 추락 조각을 셌다 염소 인간이 벌판에서 미쳐 날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 바로 내가 염소 인간을 어둠이 널 기다린다. 증오가 더 필요해. 맛보기일 뿐이다. 저기 또 이상한 빛이 있군. 검조각이 이 안에 있는 게 분명해. 자자, 지금이야. 의식을 서둘러 생각해. 저기 검조각이 있어. 누가 내 물건을 노리는? 이 검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가 뭐라도 지금은 내 책임이야. 마녀단의 지도자 마그다다. 검주각은 지옥이나 떨어져라. 좋아. 이거 재미있어지네. 싸우는구나. 하지만 다음 조각은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고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졌으니. 돌아가야 돼. 검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저씨. 장하구나, 레아야. 이 교도에 대한 기억. 마그다가 두 번째 조각에 대해 썩어가는 숲 근처에 있는 제대로 맞췄다, 레아. 레아야, 네 지식. 네팔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고대 인간이에요. 전설에선 그 사원 근처에서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때 죽은 영혼들이 아직도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제게도 강한 힘을 주고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할 거야. 조금만 더 거기 다른 도와주시오. 저들이 내 친구를 죽이려 하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내 놈들이 당신 친구에게 뭘 원합니까? 사샤는 그냥 농부의 딸일 뿐이요. 그런데 사샤에게 도둑들이 탐내는 유물이 있어.
넌 버렸어. 그냥 물을 내봐. 절대 말하지 않겠어. 놔주어라. 유물은 아가씨 것이다. 이 건달이 하는 말을 정말 좋다. 멍청.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 두고 봐라. 도둑 조합원들이 널 찾아내고 말 테니. 자기, 여기 유물이에요. 물론이지. 나와 같았단 말입니까? 아, 물론이요. 시장 형편에 바삭해 보이는 친구로군. 자자자, 앞장서시오. 잠깐! 유물이 가짜잖아. 세상에, 왜 진작 몰랐지? 하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소. 뭐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듯하고. 나도 얘기 죽기보다 싫으니까. 약혼 여와의 약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약혼? 내가 결혼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요? 어쨌거나 난 린던이라. 아. 고소에는 알라릭과 이 사원에 대해서 안 좋게 적혀 있네요. 당신의 수호자 알라릭이 틀림없어요. 넌 내 발레는? 아니에요. 이미 그것도 서라일 뿐. 따라오네.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려주겠다. 저편 숲에서 무덤 두 곳을 찾아 전사의 안식처와 고대인의 묘실에 그 안에 신성한 사원. 분노를 느껴봐라. 이 일이 끝나면 어딘가에 여관을 낼 수도 있겠죠. 살아남는다면 말이에요.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일이 필요해지시면 제가 마련해드릴게요. 언젠가 불러는 보겠습니다. 어둠이 널 기다린다. 조금만 더. 사라진 유물을 찾으러 데코드 아저씨와 다니던 생각이 나네. 끝나서 다행이에요. 이건 막국일 뿐이다.
어둠이 널 기다린다. 시간 덮게. 아직 안 되겠군. 저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형제들이여 버텨라! 우리의 용감함은 대대손손 칭송받으리라! 적이 왔다! 명예롭게 싸우라! 절제가 충분치 않아. 위대한 용사와 견줄만 이 가장 신성한 무비한 여군께서 또 너구나. 누굴 데리고 온 거지? 범주가 된 내 것이 이 사원을 물자라! 어머니에게 다가올 운명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까요? 혼란스럽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기도마듣지 마십시오. 너무 쉬운 전투였어요. 우릴 가꾸는 게 분명해요. 당장 데컷 아저씨께 돌아가야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나 짧은 생애 동안 고통을 받지. 자손에게 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악마 메레자는 오히려 아이들을 괴물로 변형시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린 죽을 테지만 먼저 메레자를 불타는 지옥으로 돌려보내겠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마그다가 우리 뒤를 바짝 쫓아 빗줄기가 내리꽂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촌이었습니다. 워담이에요. 똑똑하기도 하지. 뱃사공에게 데려다 달라고 해라. 워담에 가야 합니다. 가는 건 문제 없지만 워담은 지금 난리통인댑슈. 마을이 온통 박살나고 있어. 당신만이라도 도망가시오. 마녀다. 가야 하는 제도가 이렇게 많다.
도와주시오. 가족과 이웃이 예배당에 숨어있어. 그리로 가야 하오. 가지 마세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 검은 내가 가져. 이럴 수가. 마을이 전부 불태워버릴 것이다. 증오가 크죠. 시간이 더 필요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얼마 전 고대 검의 칼자루가 이 마을 근처에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질한테 지키라 했습니다. 가져가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전 프리스트럼에 들어가. 제게 여기 없잖아. 영놀이나 하는 동안 나는 검주각 세 개를 모두 손에 넣고 네 친구들도 붙잡았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케인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너한테 달렸다, 케인. 보라드림의 기술로 검을 고쳐라. 아니면 네가 아끼는 레아가 끔찍한 죽음을 맞는 꼴을 보던가. 네 모든 고통과 파괴. 대체 이 검이 내게 뭐란 말이냐? 내게 의미 있지. 옛날 주인님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아저씨! 굉장한 기세야. 이번엔 내가 졌다. 하지만 검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주인을 데려가야지. 검 내 것이 되리라. 아저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검을 복구하는 일이다. 예상대로야. 이 검은 천상의 것이야. 그 이방인은 천사란다. 인지를 유심히 살펴라. 진실은 그 안에 있어. 이건 아저씨! 힘을 마음대로 쓸 수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그다. 그리고 주인 벨리. 평범한 인간이 그런 추락에서 힘이 솟아올랐을 때... 내 걱정은 마십시오.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직 안 되겠다.
회복의 기침아.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아직 부족한가? 맛보기일 뿐이다. 나를 받아들이셨다. 가까이 와서 귀찮은 손에 안겨라. 여기에서 자비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사람 내장을 빨아먹는 거미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소리가 나요. 거미 여왕이 오고 있어요. 거미 여왕? 마녀단이 데려간 남자를 찾는 중. 마녀단이요? 놈들이 웬 사랑할 일은 못되지만 내가 카즈라 영매의 지팡이를 훔쳤거든요. 그랬더니 보산지에 있는 내 마차에서 지팡이. 내가 쓸게. 어둠이 널 기다린다. 시간이 더 필요해.
두려움이 보인다. 훈련이 빛을 바라는군.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다. 레아라는 여자아이지. 첩보원들이 마녀 아드리아의 딸이라고 하더구나. 갈데움 사막에 숨어있는 그 아드리아 말이다. 당장 이 소식을 주인님께 전해드려라.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물 막을 수 없습니다. 놈이와 내부를 말해. 저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혹시 무더기를 걸친 다른 포로는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눈이 황금빛이더군요. 마그다가 레오릭의 옛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래쪽입니다. 맹세코 마그다를 끝장내겠습니다.
널 기다린다. 시간이 더 필요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는 달콤한 것. 아실라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레오릭 왕의 비였습니다. 저를 따랐던 자들과 함께 레오릭의 광기에 희생되었습니다. 용사여,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방하셨다. 뭐냐? 누가 감히? 저런 일을 살려줄 순 없지.
용산. 아까 그를 찬양하라. 영예병, 진짜다니 복대를 보여주어라.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아직 안 되겠다. 고맙습니다. 저를 도왔던 자들은 이제 풀려났지만 이곳에 깃든 저주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감옥중앙부에서 교도관을 찾고 그의 악행을 영원히 끝장내주십시오. 여기 나밖에 없냐?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라고. 좋아. 자, 오늘 값을 물어주마. 달콤한 것. 내 두려움이 보인다. 조금만 더. 어둠이 널 기다린다. 두려움이 보인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듯.
아직 부족한가? 거다. 자, 도살자를 만나보거라. 틀렸습니다. 이제 검을 잡으십시오. 네, 검. 이제 기억이 난다. 나는 드높은 천상의 대천사 정의의 화신이었다. 내가 바로 키리엘이다. 친구야, 그대가 제 기억을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위험을 알리러 왔는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지옥의 마지막 군주 벨리알과 아즈모단이 이 세계를 뒤덮을 어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벨리알의 그림자가 칼데움을 덮쳤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놈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그 시체로 산을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트리스트럼으로 돌아가 준비를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야. 벨리알의 영향력은 지금도 칼데움 전체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벨리알을 어떻게 찾죠?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마그다와 마녀단을 쫓아가면 되니까요. 데커드 아저씨를 편히 모시기 전엔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복수를 해줍시다. 교역단을 불러 동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면 우두머리에게 얘기하십시오. 출발하면서 케인의 장례를 치릅시다. 친구여, 칼데움으로 떠나시겠습니까?